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볼 컨텐츠는 RCB 차량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왔어. 인터넷 예행비드서 워스터. 여기 보시면 6인승의 RCB라고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230만 달러에 살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더 비쌉니다. 참고로 이 녀석은 시설이 있어야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구입을 클릭. 여러분들, 제 시설에 RCB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요, 밑에 바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차량을 치는 것보다 사람을 치기 위해서 달려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라던가 유리창 이라던가 전부 다 쇠창살로 막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량 위쪽에는 물대포가 달려있는데요, 이거는 불을 끄기 위한 물대포가 아니라 사람한테 쏘기 위한 물대포예요. 그리고 옆쪽을 보시면은 차체가 상당히 거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유리창이 기본적으로 철창이 쳐져 있으며 바퀴가 총 6개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뒷모습 같은 경우는 완전히 철판으로 막혀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뒤쪽부터 보겠습니다. 원래 GTA5 차량 뒷좌석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직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RCB는 나름 편안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앞좌석 같은 경우는 대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쪽으로 가볼게요. 일단 차에 탑승하면 제가 운전을 하는 건지 감옥에 갇혀있는 건지 분간이 안 갑니다. 뭐 계기판이라던가 있을 건 다 있는데요, 이 유리창이 상당히 마음에 걸리는군요. 여러분들, 일단은 개조부터 하고서 나갈게요. 2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엔진 풀어. 그 다음에 경적 같은 경우는 트럭 경적 달아줄게요.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다음에는 상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CB 같은 경우는 상징을 못 바꿀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오반 프랙탈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레드, 그리고 2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카본 블랙 달아줄게요. 그리고 물대포 같은 경우는 2차 물대포 달아줄게요.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타이어만 바꿀 수가 있어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는 장착되어 있고요. 타이어 연기는 빨간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제일 궁금한 것부터 보고 갈게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시면 물대포가 나갑니다. 제가 풀피해 온라인 유저한테 물대포로 쏴보겠습니다. 발사! 발사 발사! 발사! 보시는 것처럼 바로 다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데미지가 상당히 강력해요. 온라인 유저들이 뭉쳐있는 곳에다가 물대포로 쏴보겠습니다. 발사! 과연? 물대포! 물대포! 오호! 날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물대포로 타이탄을 밀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보시면은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밀어야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물로 밀어. 물로 밀어. 물로 밀어. 나이스. 여러분들, 엄청나게 무겁다고 소문이 난 타이탄도 물대포로 밀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혼자서 한번 밀어볼게요. 앞에 있는 헬기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밀 수가 있죠. 나이스 샷. 나이스. 물대포의 힘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다음에는 불을 한번 꺼볼게요. 먼저 바닥에다가 불을 지르고 꺼주세요. 바로바로 물대포 발사. 뭐야 왜 안 꺼져? 여러분들, 여기다가 물을 최대한 많이 뿌려주세요. 보시면은 꺼졌습니다. 나이스 샷. 근데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주행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발 스타트. 와, 느리죠 여러분들. 그런데 덩치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느린 건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속력이 안 좋긴 한데 계속 달리다 보면은 속도가 어느 정도 붙긴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돌파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차를 박치기로 밀어볼게요. 가자, 스타트. 과연? 박치기! 아,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은 없지만 박치기! 네, 확실히 밀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렇다면 비질란테와 힘겨루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 뭐야, 내가 이겨? 진짜로? 저 지금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습니다. 비질란테가 부스터를 써도 RCB를 날려버릴 수가 없어요. RCB의 무게가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거겠죠? 다음에는 이 녀석의 핸들링을 볼게요. 여기에서 핸들링! 핸들링? 어디까지? 어디까지? 잠시만요. 와, 핸들링 선의 각이 진짜 너무너무 큰데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핸들을 최대로 꺾은 다음에 한번 돌아볼게요. 여기서 돌면은 아,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 키를 누르시면 사이렌을 킬 수가 있거든요. 이 상태로 달려볼게요. 멈춰. 내 앞에서 멈춰. 나이스. 멈추세요. 멈추세요. 보시는 것처럼 시민차들이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은 제자리에 멈춥니다. 여러분들, 스탑! 스탑 스탑 스탑! 멈추세요.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그대로 있어. 나이스. 여기서 사이렌을 다시 끄면은 네, 정상적으로 주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레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동식 작전본부, RCB, 체르노버그, 소방차 2대, 웨이스트랜더 2대, 테라바이트가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달리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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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여러분들, 일단은 웨이스트랜더 2대가 가장 빠르네요. 그리고 그 뒤로 이동식 작전본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달리고 있지만 오른쪽에 보시면은 테라바이트가 치고 나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테라바이트보다는 제가 느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소방차 2대, 그리고 꼴찌는 체르노버그. 아, 이거는 결과 나왔어요. 웨이스트랜더 1등. 여러분들 다음에는 미니게임을 해볼게요. 여기에는 RC탱크와 RC밴디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소방차 2대와 RCB가 있죠. 이제부터 저기 있는 작은 차량들이 레이스를 할 때 저희가 방해를 할 겁니다. 물대포로 전부 다 날려버릴 거고요. 끝까지 간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가자! 출발 스타트! 앞에 있는 차량들을 전부 다 밀어버려. 아, 근데 이거는 속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일단 이거 제끼고, 잠시만요. 아니, RC탱크 너무 빠른데? 잠시만요. 아니, 이거 따라갈 수가 없잖아. 실패! 실패, 실패! 여러분들 이거 실패했어요. 아,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안 돼! 이름은 모르겠는데, 검정색 밴디토 우승! 여러분들, 다음에는 자바를 막아라 컨텐츠를 해보겠습니다. 출발 스타트! 자바가 주행 못하게 막으면 돼요! 앞으로 먼저 달려서 뒤쪽으로 발사를 해야 돼! 앞으로 먼저 달려서 뒤쪽으로 발사를 해야 돼! 이렇게 못 나오게! 못 나오게 막으세요! 막으세요! 못 나오게 막아! 막아! 막아, 막아, 막아! 막아, 막아, 막아! 막아, 눈뽕! 나이스 샷! 못 나오게 막아! 못 나오게 막으라고! 몸통 박치게! 반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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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통 박치게! 잠시만요. 아, 이거 뒤에서 밀면 안 되지. 밀면 안 되고 앞에서 막아야 돼요. 앞에서 못 나가게. 못 나가게 막아야지. 못 나가게. 못 나가게. 못 나가게. 못 나가게. 아니, 이거 잠시만요. 이거 아예 못 막겠는데 도대체? 이런 젠장. 여러분들 다음에는 내고도로 한번 볼게요. 호체면 갑니다. 발사. 뭐야? 네, 한 발이면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음에는 침수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차들이 있어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누가 가장 멀리 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프레스 1 뭐야 저거. 일단은 열심히 쌩쌩 쌩쌩 나이스 샷. 아직도 침수 안 됐습니다. 아직도 침수 안 됐고요. 지금 됐어요. 지금 내려 일단 제가 지금 3등으로 왔고요. 2등은 이동식 작전본부, 그리고 1등은 자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RCB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RCB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차량은 아니에요. 하지만 돈이 진짜 많으시다면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